6월 23일 일요일 네타냐후는 야논 마갈과 함께하는 인기 프로그램 애국자 스튜디오에 참석하여 연설했습니다. 수상의 연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분야, 특히 불타는 북부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전쟁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납치 피해자 석방을 위해 하마스와 협상하는 것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 연립정부의 상황과 그 밖에 이스라엘의 위기 등 다양한 주제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입장하자마자 군중으로부터 엄청난 박수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박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박수는 우리의 영웅적인 병사들, 전사자들, 부상자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에게 드립니다. 특별히 납치된 가족들, 승리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둘 만큼 수상은 강하신가요? 이스라엘 국가가 강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합니다. 우리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라크, 이란 등 7개 전선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보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무기와 탄약의 자체 생산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또 토론에서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기적의 할당량을 주었고 우리는 이미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국가적 의지를 동원하는 데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밤 테러 조직 하마스의 4인자인 라드 사드를 제거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망했다는 확인은 없지만 이스라엘 군 평론가 노암 아미르에 따르면 그의 생명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사드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활동을 계획한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0월 7일 이스라엘 침략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몇 달 전 시파 작전 중 마지막 순간에 IDF 군대의 체포를 피했었습니다. 사드를 제거함으로 실제로 하마스의 최고 사령부 거의 전체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 최고인 아야 신와르, 하니에, 무하마드 다프는 제외입니다. 최근에 가자지구에서 싸운 토비아 브루크너 중령이 말하기를 테러 조직 하마스의 상황은 지치고 피곤함에 약하다. IDF는 우리 눈앞에서 붕괴되고 있는 하마스 적에 맞서 압도적인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마스가 제거된 사령관들에 대한 대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해설가인 노암 아미르는 그 이유를 군사 리더십으로서 하마스는 붕괴되고 있으며 조직으로서 기능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공군 비행기가 테러 조직인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소속 테러리스트 수십 명이 머물러 있는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는 UN 구호단체 본부를 공격하여 테러리스트 30명 이상을 제거했습니다. 레바논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인해 갈릴리 골란 메툴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타는 건물을 진압했고 이 가운데 총격은 멈추지 않았다고 소방대장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IDF는 표적 공격을 통해 레바논의 하마스와 이슬람 자마의 무기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테러 요원인 이만 아트마를 제거했습니다.